날씨가 푹 하네요. 이제 추위는 다 달아난 것 같습니다. 다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봄 이제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합니다.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 이제 세 번 정도 남은 이 집회인데 대선 전까지 공식 선거 기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또 제약을 받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유념해서 이 그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윤석열 후보가 후보 캠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일은 좀 해야지 당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요청한 게 있었지요. 있었는데 후보의 입으로 저 육성으로 발표를 하라, 공약을 발표하라, 다음에 담화문도 좀 냈으면 좋겠다, 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함께 이번 선거를 감시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 시민과 함께 이번 대선을 좀 대선을 감시하자, 이러는 거에 이제 답이 화답하는 형식의 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위원회의 이름이 공명 선거 안심 투표 추진 위원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좋은 거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김형철 장군이라고 아실 겁니다. 별셋 공군 중장 출신이죠. QR코드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는 권위자입니다. 그분과 석동현 변호사, 저의 이 법정투쟁을 이끌어주고 있는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검장을 했던 석동현 변호사, 요 두 분이, 석동현 변호사는 간사로 들어가 있고 김영철 위원 저 장군님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심 투표라는 게 뭘까 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려를 했거든요. 안심 투표가 뭐냐? 여러분, 사전 선거가 이제 안전하게 됐으니까 안심하고 투표하십시오.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를 했었는데 딱 그겁니다, 지금. 이자들이 자기네들이 죽을 지금 무덤을 파고 있어요. 이걸 좀 올려. 예. 왜 사전 투표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느냐? 바로 당일 투표는 상수고 사전 투표는 당선자를 바꾸기 위한 변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사기는 사전 투표에 있는 거예요. 다음 거 보십시오. 배춘입 투표용지 오른쪽 하단이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QR코드가 있다는 것은 사전 투표용지예요. 여기 저 왼쪽 두 개씩 있는 거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게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래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이 사전과 사후 당일 투표해서 얻은 표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 20대 총선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세 개는 부산과 인천과 서울의 그 히스토그램입니다. 이게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요. 종을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은 이런 왼쪽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래프고 오른쪽 같이 저렇게 양쪽에 봉이 두 개 있으면 쌍봉 그래프라고 해서 이거는 부정이 있는 증거로 우리가 여겨지는 겁니다. 사전과 사후에 저렇게 차이가 나서 민주당은 항상 사전 투표에서 유리하고 우리는 항상 사전 투표에서 불리했던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네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어디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다음 거를 보시죠. 쌍봉 그래프 똑같은 20대와 21대인데 여기는 전남 전북이에요. 광주예요. 전남 전북 광주는 이번 20대도 그랬고 21대도 그랬고 거기서는 사전과 당일 투표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전 투표를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자기네들이 유리한 지역에서는 조작을 하지 않고 서울, 인천, 대구, 뭐 경기 이런 곳에서는 전부 다 이 그 조작을 한 그런 것이 무슨 투표냐? 사전 투표인 것입니다. 다음 이거 보실까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 63대 36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모든 지역에 있는 표를 합쳐봤더니 63, 우리 미래통합당은 36. 이런 것이 서울과 인천과 경기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투표예요? 사전 투표에서 득표 비율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음. 자, 이게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에서 제 정의령 후보가 사전 관내 투표에서 얻은 것이 100이라고 할 때 사전 관내 투표에서 얻은 게 39입니다. 이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100대 39. 그런데 민경욱도 보니까 사전 관내 투표가 100이라고 할 때 사전 관내 투표가 39. 둘이 똑같습니다. 둘만 똑같은 데는 있다 보시겠지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기 이정미 세 번째 정의당 대표했던 이정미까지 나왔는데 그 사람도 사전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가 똑같았습니다. 세 명이 이렇게 다 똑같은 이 분포를 보이는 이게 사전 투표입니다. 이걸 두고 박성현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이거는 두 가지 경우다. 하나님이 하셨던지 아니면 100% 조작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100% 줄만 그런 게 아니고 보세요. 이낙연과 황교안 붙은 여기에 16. 이낙연, 황교안 찍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맞춰가지고 사전선거를 저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조작이라는 얘기죠. 이쪽에 김병욱과 김민수 분당을도 0.29, 0.29 해서 똑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 불구덩이를 섣불지고 지금 뛰어들고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국힘당의 행탈한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 그러면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를 비교를 해보면 강원 춘천갑의 김진태와 허영을 비교해보면은 당일은 34,038, 36,216 해서 김진태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 사전선거에 만 천 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져버립니다. 인천 연수구 저는요, 당일에서는 3,357표를 제가 이겼어요. 근데 사전선거에서는 6,251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893표 차이로 지게 되는 거죠. 이 많은 증거들이 뭘 보여주느냐? 사전선거는 조작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전선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당일투표만 비교하면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124석을 얻고 민주당이 123석을 얻습니다. 이 추세가 사전투표에도 똑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만 갖고 보면 어떠냐? 더불어민주당이 217석, 미래통합당이 34석을 갖게 돼요.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저쪽이 180석, 우리가 106석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당일투표의 덩어리를 키워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자, 그러면 뭐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속상해도 투표하셔야 돼요. 투표하세요. 좀 아파도 투표하시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이 아닌 당일투표. 3월 9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 반까지 한대요. 아픈 분들 같이 해서 6시까지 그때 나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당일에서 큰 차이로 이겨야지 사전선거로 덮을 생각을 못합니다. 다음에 주위 분들한테 댁에 가서도 야, 선거는 당일 투표야, 당일 투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마십시오. 코로나 걸리면 투표 못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건강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전투표를 권하는 국힘당에 강력히 항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 내밀고 자기 잘나가지고 사전투표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국회의원들 이름 딱 봤다가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 전화하세요. 문자폭탄 보내세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앞에 어린아이 앞에 장난감 공과 수류탄이 있어요. 그래서 수류탄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수류탄 줘보라 그런 다음에 수류탄이 못 터지게 이 테이프로 감았다 그런 다음에 그거 갖고 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수류탄은 멀리 치워야 돼요. 사전 투표, 당일 투표를 하루 하는데 왜 사전 투표를 이틀을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의 판돈을 치워주는 짓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당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행히 날씨가 푹해서 여러분들 행진하고 그러시는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 우리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저 소피아 양도 와서 직접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좀 기대가 큽니다. 여러 가지 저 재미있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국토부 민경호 상임대표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